구명산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시스 통일부가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오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. 구명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.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. 구 대변인은 북한의 세계 식량 계획에 대한 원조 요청과 관련해 권 장관과 WFP 발언이 엇갈린 것도 해명했다. 구 대변인은 장관과 국제기구 수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WFP 사무총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비록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북한 측이 WFP의 지원을 희망하는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장관이 국회 답변 시에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라고 덧붙였다. 기자가 WFP의 지원 전제 조건인 모니터링이 수용되지 않아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냐고 질문하자 구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. 권 장관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으며 지난 15일 외통위 전체 회의 당시 북한이 WFP 측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. 하지만 쿤 리 WFP 아시아태평양지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에 관련 질문에 우리는 비록 공식적인 식량 지원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. 최재우 동아닷컴 기자 이메일 주소